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수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에서 주요 이벤트 진행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가능한 항공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소개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코스피는 연초 고점 이후 8.8% 급락하면서 244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급락의 원인으로는 작년 4분기 지속되었던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관련 지표가 추가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고 연준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페드워치에서 제공하는 3월 금리 인하 확률도 아직은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1주 전 70%를 넘던 확률이 현재 5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기대 이하의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 따라 실적과 연동한 매수세가 실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지형 확대 리스크 대두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해짐에 따라 관련 피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하듯이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까지도 상승한 바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분간 지수 상승 반전을 이끌 만한 큰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는 가능하지만 현재 지수세보다는 PBR 0.9배인 2383에서 본격적 매수 시작이 보다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돈을 빌려 투자한 개인들의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한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매수세보다는 조금은 더 관망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대비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항공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합병 이슈 이외에도 수혜주 운하 사태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 대체 수단으로서의 항공화물 수요 증가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가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시차를 감안할 때 1분기 유가 하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1분기가 국제역의 흥수기에 진입한다는 점 따라서 매출 성장성도 주목하실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행항 후 오는 2월 1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조건부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승인이 날 경우 아직 일본과 미국의 승인이 남아있어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인수 불확실성의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만일 아시아나의 합병이 성공할 경우 현재 주가가 받고 있는 PER 7배, PBR 0.74배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가 항공사 대비 화물 부분 강점에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수혜주 운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등하고 있는 해운 운임에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화물 부분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유류비에서도 낮은 국제유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1분기부터 본격적인 비용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승인 조건에 따라 신규로 유럽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 1170억 원이지만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어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 중에서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